너 연두 애 아빠 아니야? 죄송합니다. 너 이 자식. 숨차 이러지 마세요. 공서방 너 이 자식 남자구나. 딴 남자인 걸 알면서 우리 연두랑 결혼한 거잖아. 연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짜까지 품어버린 거잖아. 우리 공서방은 남자 중에 남자야. 고마워 공서방. 우리 연두 사랑해줘서. 그나마 그렇게 넘어가서 다행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이 무거워요? 아니에요. 어른들은 우리 늦게 들어오는 줄 아실 텐데. 어이 모범생, 이 불량 학생이랑 탈선 한번 해보시지. 뭐야? 공통경 씨, 거짓말했죠? 게임 해봤죠? 안 해봤는데, 나 이거 처음이에요. 뭐야? 우리 천재야 뭐야? 여기서 가만히 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든가. 아저씨, 줄 서 계신 거예요? 네. 아저씨, 혼자 찍으시는 거예요? 야.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사진 이거 망쳤잖아요. 사람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사진 아직 남았단 말이에요. 아, 이왕 들어온 거 빨리 포즈 취해요. 네? 그렇지. 위에 다음 포즈 하트 하트 다음 포즈 하트. 다음은 뭐 하지? 야, 발을 뜯는 바람에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가요? 어젯밤에 웃는 거 보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미안해요. 괜히 부담스럽게 그런 모습 보여서. 우리 친구 할래요? 오연두 씨? 네? 진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진짜 남편이 돼줄 순 없어도 친구는 돼줄 수 있어요. 오연두 씨만 좋다면 진짜가 태어나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그래, 태경아. 네? 친구라면서 반말 정도는 해야지. 그래, 연두야. 근데 친구는 지금 말고 나중에 해줘요. 우리가 잘 헤어지고 나서. 헤어져요? 어제 삼촌한테 들키고 나니까 좀 더 확실해졌어요. 다행히 어제는 잘 넘어갔지만 누구한테든 또 들킬 수 있잖아요. 우리 꼭 세 달 꽉 채우지 말고 준비되는 대로 정리해요. 저희 그냥 별채에서 자도 돼요. 안 돼! 내 방 내줄 테니까 거기서 둘이 자. 나는 유명의 방에 올라가서 잘 테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안방을 써요. 왜 하필 전기가 나가서. 어쨌든 뭐 저희 방은 못 내줍니다. 그러지들 마시고 저희가 그냥 호텔로 나갈게요. 이 밤에? 아니 여기서 자도 되는데 왜 굳이? 혹시 둘이 각방 쓰려고 호텔 가겠다는 거예요? 어? 네? 네? 아니 각방이라니? 그건 무슨 소리냐? 아니 아까 보니까 서재방에 이불이 있던데 따로 자는 거 맞죠? 아직 신혼인데 어떻게 떨어져 잘 수가 있어요? 아유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너희들 혹시 싸운 거냐? 아 아니에요. 엄마 저희 그냥 유명이 방 쓸게요.
딱딱해. 잘 자요, 공태경 씨. 예, 오현두 씨도 잘 자요. 아 참, 오현두 씨. 오현두 씨? 다행히 어제는 잘 넘어갔지만 누구한테든 또 들킬 수 있잖아요. 우리 꼭 세 달 꽉 채우지 말고 준비되는 대로 정리해요.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태경아, 친구라면서 반말 정도는 해야지. 근데 친구는 지금 말고 나중에 해줘요. 우리가 잘 헤어지고 나서. 내가 왜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깜짝아! 야 공유명, 너 녹화할 줄 몰라? 미안 미안, 나 매방이라 깜빡했네. 이걸 놓고 가서. 오빠 바닥에서 자는 거야? 둘이 각방 쓴다더니 진짜였네? 아, 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이 침대가 좁아서요. 좁으면 더 좋지. 사랑하는 사람이랑 꼭 붙어 있을 수 있는데. 네가 뭘 한다고 또 지금? 엄마 보면 또 걱정하겠다. 난 간다. 윤두 씨, 문 잠글까요? 아이, 그러면 더 의심받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와, 하나도 안 어색하고 안 민망하다. 그냥 어색하고 민망하다고 해요. 나도 그러니까. 그래도 들키는 것보단 이게 나으니까 며칠만 참아요. 아유, 우리가 친구 사이로 얼마나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네요. 뭐야, 나랑 벌써 친구 먹기 싫어졌어요? 배신자. 난 오늘 조교 만나서 공태경 씨 칭찬 많이 했는데. 칭찬이요? 생각해보니까 공태경 씨가 해준 게 정말 많더라고요. 차가워 보이는데 따뜻하고, 딱딱해 보이는데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공태경 씨. 진짜만 아니었으면 진짜 설렜을지도 몰라요. 네? 아이, 그만큼 공태경 씨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아도 될 만큼. 졸리다. 그만 자요. 왜 이러지? 내가 아무래도 어머님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나쁠 건 없죠. 어차피 조만간 이혼하는 척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이혼을 위한 좋은 빌드업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 앞으로
자주 싸우는 척해요. 좋아요. 싸우다 서로에게 지쳐 나가 떨어지는 부부 컨셉. 더 가까이 붙으세요. 남편분의 손을 아내분의 아랫배 위에 댑니다. 아내분의 손을 남편분의 손 위에 겹칩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다정하게 서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여보세요? 오현두씨 휴대폰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전화하신 분은 누구신데요? 나 오현두 씨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아, 죄송해요. 그 폰에 성함으로 저장돼 있어서 남편분이신지 몰랐어요. 아, 저는 예전에 쌤이랑 같이 일했던 학원 조교고요. 쌤이 잠깐 잠드셔서 전화 대신 받았습니다. 잠이 들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는 중인데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깨시면 바로 전화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조교 남자였어? 아니, 시간이 몇인데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태교이가 퇴근하면서 넣어주려고 사왔나 봐. 정말요? 제가 아까 낮에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휴, 그래. 커플여가 보낸 보람이 있네. 네. 몸도 좋아지고 사이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 여기서 뭐 합니까? 태경아. 이거 오현두 씨 먹으라 산 거 아닙니다. 내가 먹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너는 당근 안 먹잖아. 저 당근 엄청 좋아해요. 오늘부터 엄청 좋아졌다고요. 제가 왜 저러니? 부부싸움. 연기할 거면 사인은 주고 해야죠. 나 깜짝 놀랐잖아요. 연기? 내가 연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이 화를 내면 진작에 받아야지 농담이 나와요? 공태경 씨. 진료는 왜 빼먹어요? 진짜보다 극한 일이 더 중요해요? 그거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 못할 정도로 급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딨어요? 기다리다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뛰쳐나갈 뻔했잖아요. 문자했잖아요. 늦으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그 성의 없이 문자 한 통 보내면 답니까? 전화라도 해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했는데 공태경 씨가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날 왜 공태경 씨라고 저장합니까? 그 조경과 뭔가 하는 그놈이 내가 남편인지도 몰랐다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부인 척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성의 없이 날 그렇게 저장을 해요? 공태경 씨는 날 어떻게 저장했는데요? 오현두 씨 아니에요? 그 사람 말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지금이라도 의심 안 받게 바꾸자! 이 말 아니에요. 알았어요. 바꾸면 되잖아요. 화 좀 그만 내요. 네? 내가 언제 안 했어요? 나 지금 부부싸움 연기 중이에요. 알았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참, 오해하지 마세요. 우연히 만나서 술 한 잔 같이 한 것뿐이에요. 저 오해 안 해요. 태경 씨 믿으니까. 얼른 더 자요. 왜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해요? 네?
왜 그렇게 빨리 정리하려고 하냐고요. 공태경 씨. 나랑 그렇게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공태경 씨. 혹시 나 좋아해요?